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린한테 문득 한 특별한 인물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 연영성에서 이 세력이 제일 강한 펑링거 마적되었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내가 바로 그 려양 꼬토의 펑링거요. 짱조린 아오의 명성은 내 아주 많이 듣고 있었는데 마침 딸이 첫돌 장치를 한다니까 내 이렇게 친히 달려온 게 아니겠소. 여봐라, 그 내가 준비해온 것들을 이 짱조린 어르신한테 드려라. 펑링거의 얘기가 끝나자 바쁘게 이 뒤에서는 백운들을 가득 담은 세 개 상자를 척 내놓았다고 합니다. 한 상자에 천냥씩이니까 총 3천냥이 새하얀 백운이었었는데요. 이 펑링거의 통은 짱조린보다도 더 컸답니다. 이제껏 면목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 돌잔치로 백은 3천냥을 척 바치다니요. 그 보통 백성이 1년 연봉이 10냥이던 시기에 말입니다. 아이고 선배님, 이거 너무 많습니다요. 저 무슨 용치로 이걸 다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액수가 너무나도 크자 이 짱조린은 부담돼서 못 받겠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펑링거는 응? 왜? 돈이 적어서 시시해서 못 받겠다는 거니? 아니면 나 이 펑링걸 맨즈를 알려주겠다는 거니? 응? 하하! 그냥 받아 넣어라 아우야. 다들 뭐 이렇게 친해지는 게 아니겠니? 이 펑링거가 이 말에서 훅 뛰어내리자 그 뒤에 있었던 수백 명의 마적대들도 덩달아 내리는데요. 대충 봐도 이놈들은 200명은 쉽게 넘길 규모였다고 합니다. 다들 그 귀하다는 쌍권총을 옆구리에 꽉 차고는 이 주위를 두리번 살피고 있었는데요. 딱 봐도 이거는 조금만 아차하면 모두 다 쓸어버릴 기세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펑링거의 최측근을 지키고 있는 4대 행동대장이 눈에 확 뜨이는데요. 그 중에는 이 덩치가 아주 왜소해 보이는 이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딱 봐도 이놈은 행동대장을 할 체격은 아닌데 그 펑링거의 4대 행동대장 중에 끼어있는 거였었는데요. 저는 뭐냐? 저러한 왜소한 맷집으로서 어떻게 저 살벌한 마적대 중에서 행동대장에까지 올라간 거지? 이놈도 웬만한 인물은 아니겠죠. 짱조리는 그놈한테 아주 흥미가 있었지만 먼저 어른부터 모셔야겠죠. 펑링거를 척 모시고 이 안에 객실로 들어가는데요. 그러자 펑링거의 뒤에는 흡사 4대 300마냥 큰 산이 4개가 쿵쿵쿵 하며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대가리가 있으면 그를 따른 부하들도 어떠하다고 그 4대 행동대장 놈들은 다들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어깨까지 으쓱하여서는 그 만천하의 사람들을 다들 그냥 쩨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기네가 뇌뇽성이 제일 실세라고 다들 그냥 벌레 보듯 쓰게 안 본다 였었는데요. 짱조리는 이 객실 안에 정중앙에 제일 높은 주인장의 자리를 펑링거한테 양보하고 이 자신은 하객의 자리 잡고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펑링거의 4대 행동대장들은 펑링거의 뒤에 떡하니 펼치고 있었고 그 짱조린이 뒤에는 른짱코의 짱징회 칭롱 훈롱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무리 마적대 행동대장들은 서로 째려보면서 기싸움에 들어가는데 그렇게도 살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건적인 시각에 탕알후는 어디에로 갔을까요? 짱조린은 그를 이 마당의 손님들을 모시러 보냈다고 합니다. 이 탕알후 형님이 만약 이러한 상황에 있었으면 그 상대방 행동대장들 모가지를 삐탈아 버리겠다고 나댈 게 뻔하니 말입니다. 이후 짱조린은 제일 향기로운 이 상든 찻잎으로 우려 만든 녹차를 올리는데요. 자, 펑링거 선배님, 이곳 면영성에서 선배님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 또한 이 선배님이 맨즈를 감히 안 봐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 짱조리는 이미 예전에부터 이 어르신한테 인사 올리고 싶었지만 아직 제 레벨이 안 돼서 올라 못 가보고 있던 바였습니다. 근데 오늘 선배님이 저한테 먼저 찾아오시다니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짱조리는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는데요. 하하하, 짱조린 아우 입이 아주 달달하구만. 그러니 저 칭막한 싼지거의 양아들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대단하오. 대단해. 자, 내는 이 쓸데없는 말을 자꾸 애돌아서 하는 걸 싫어하오. 내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찾아온 게요. 예? 펑링거가 궁금한 게 있다 하자 이 짱조린은 선배님 어떠한 궁금한 건지 물어만 보세요. 제가 그냥 다 시원시원하게 대답할게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펑링거는 하하 좋소,
요 몇 개월 전에 일본 놈들이 쌍탱 양항을 아주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그 최신식이 소총 200자루를 빼앗아간 사건 알고 있지? 야, 듣자하니 일본 놈들 35명을 골라보내고 아주 깔끔하게 뒷정리를 다 했다던데? 근데 그게 바로 이 짱조린 아우가 한 짓이라며? 예? 뭐 그러하? 짱조린이 얘기를 하려 하자 펑링거는 막아 나서는데요. 잠깐만 내 말이 아직 안 끝났어. 그 일이 있고 또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소총들은 이 신흥댄에서 또 짠 하고 나타났다지. 거기서 또 80명이 청나라 군대를 몰살시켜버리고 백은 10만냥을 낚아챘다며. 자, 기가 막혀. 이것도 제 한계지. 라고 펑링거는 갑자기 엄숙해지면서 그 짱조린을 바라보는데요. 그러자 짱조린은 이 속으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염라대왕처럼 생긴 놈마가 왜 이런 걸 묻는 거지? 설마 저 위쪽에 관아에서 알아보라고 시킨 건가? 짱조리는 이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복잡해지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기색도 내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선배님. 저는 그냥 저희 장인어른과 주위에 여러 돈이 좀 많은 이 지주들을 위하여 자그마한 용병군을 만든 건데 제가 어떻게도 그렇게도 큰일을 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한다면 이 펑링거 선배님 같은 대마적대여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짱조린도 마지막에 정색하면서 대답하는데요. 그러자 곁에 짱조린이 부하들도 이 덩달아서 어? 그러한 큰 사건도 있었어? 라면서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데요. 그러자 어라 이렇게 나오시겠다. 짱조린아 짱조린, 너희 밑에 부하들은 뭐 다들 배우 출신이니? 연기가 아주 장난 아니구나야. 근데 혹시 너 내가 청나라 정부에서 파견해왔는가 하고 오해하는 건 아니겠지? 내 니기야 내. 내는 펑링거다 펑링거. 그러한 쓰레기 정부의 말을 들은 인물이 아니다 이게다. 내가 다 알고 하는 말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 네가 한 짓이 확실하지? 에? 네, 이 펑링거는 이 상대방이 속을 환히 꿰뚫어 보듯이 다 알아차리는 놈이었었는데요. 이 짱조리는 제가 한 짓이 확실하게 아닙니다, 선배님. 어디서 그러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그냥 딱 잡아떼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펑링거는 하하, 그래도 아니다. 오케이. 혹시 너 지금 이 청나라 정부에 간첩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니? 바로 러시아란 말이다. 그 대러시아가 알아낸 정보인데 이래도 발뺌을 하시냐? 그러자 짱조리는 깜짝 놀랐는데요. 러시아 놈들이 알아냈다고? 그 놈들이 어떻게 알아낸 거지? 하지만 암만 그렇다고 해도 이 짱조린이 인정을 안 하면 끝이겠죠. 하여 짱조린은 계속하여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갑자기 펑링거의 뒤에서 한 장군이 처음 나타나더니 너희놈 하고 호통치는 거였었는데요. 너희놈 짱조린아, 우리 큰형님이 왜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냐? 이 멘즈를 줄 때 알아서 잘 기어라 이놈아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요. 이는 펑링거의 4대 행동대장 중에서 서열 1위인 개훈이라고 합니다. 펑링거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대는 한마디 개였었는데요. 뭐? 그러자 이 짱조린 뒤에 서 있었던 칭롱 훈롱 짱징회가 막 열받아서 그 태훈과 맞받아 욕들을 해대는데요. 하지만 이때 그들 뒤에서 다들 물러나 하고 이 우레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탕아후가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너 태훈이 너 이놈 오늘 죽고 싶냐 하면서 이 탕아후가 막 달려오자 이 태훈은 갑자기 얼굴색이 창백해지면서 기겁을 하는 거였답니다. 탕아후가 어떻게 여기 있지? 네, 펑링거 놈들은 이 탕아후가 짱조린 밑에 있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까 탕아후는 이 마당에 있는 손님들을 다른 곳으로 다 모셔다 주고 돌아왔는데 바로 이 광경을 목격하고 덮쳐든 거였었는데요. 이 전 연영성이 마적대를 치고 탕아후의 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훈도 그 기세에 꿀리워서 갑자기 뒷걸음을 친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달려오는 탕아후 앞에 한 남자가 떡하니 나타나더니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였었는데요. 뭐야 이걸? 근데 탕아후 앞을 가로막은 건 바로 이 나약한 허수아비 같은 간초시였다고 합니다. 그 탕아후의 앞에 척 서서는 이 산 같은 덩치 탕아후를 딱 올려다보고 있었는데요. 하참, 이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뻗아구 같은 놈이야.
상하후는 당장에서라도 이 간첩시를 부지근하고 끊어버릴 기세였지만 장조린이 막아나서는 거였었는데요. 네, 이는 장조린이 펑린 것 때문에 막아나선 것도 있겠지만 그 간첩시도 웬만한 놈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나약한 허수아비 같은 간첩시는 어느새 조용하게 이 돼지잡이 칼을 꽉 하고 거머쥐고 있었는데요. 그날이 시퍼렇게선 돼지잡이 칼도 섬뜩했지만 이 더더욱 놀라운 건 간첩시 발톱이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다른 곳은 다 나약해 보였지만 그 발톱과 발목은 보통 남자의 두 고배로 이 탄탄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간첩시는 중국 역사에서 이름 있는 인간 백정이라고 불리는 놈이랍니다. 이 사람은 소나 돼지처럼 칼탕 쳐서 죽인다고 붙여진 별명인데 이놈의 역사도 아주 살벌합니다. 나중에 짱조린은 말입니다. 이 국가 정부군으로 귀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짱조린한테 내려진 임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전 면영성인 마적대를 아주 싹쓸이를 해버리라는 거였답니다. 그때 이미 짱조린을 따른 이 간첩시는 앞장서서 수많은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간첩시는 말입니다. 비인간적인 수단으로 이 제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마적대를 모두 다 무릎 꿇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러했다고 하는데요. 이 간첩시는 뭐 여러 마적대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무릎 꿇린 게 아니고요. 이놈은 먼저 한 마적대로 쳐들어가서는 제압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 투항에서 살아남은 마적대 놈들을 동그랗게 에둘러서 모여놓고는 이 가운데서 생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쇼나 바로 인간 백정이 쇼였죠. 이날이 시퍼렇게 선 돼지잡이 칼을 뽑아든 간첩시는 야들아 니네 마적대 대가리가 어떻게 되는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라. 만약 그 누가 이 눈을 감거나 회피하게 되면 곧바로 니놈한테 총알이 날아갈 거다. 그렇게 마적대 놈들한테 엄포를 놓고는 그들 앞에서 이 사람을 칼탕치는 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너무나도 충격스러운 장면에 이 눈을 찔끔 감는 놈이 있으면 또 다짜고짜 땅 하고 총알이 날아오는데요. 그러자 포로로 된 이 마적대 놈들은 이 안 보지도 못하고 그 생쇼를 모두 다 구경하게 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인간 생지옥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 간첩시는 두후 즉 인간 백정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이놈이 겉모습은 이렇게도 나약하고 허수아비 같아 보이지만 이 인간이길 포기한 아주 그가 무도한 놈이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간첩시는 짱조린이 밑에서 이 활약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일본 놈 앞잡이로 전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사살하면서 온갖 나쁜 짓이라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실 탕하후는 이 간첩시가 짱조린이 밑에 있을 때도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왜서 저러한 비인간적인 놈을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짱조린이 천하의 마적대들을 싹쓸이 할 때 그 간첩시를 쓴 거는 아주 상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수단을 안 쓰면 이 수천 개나 되는 마적대를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쓰러뜨리겠습니까? 하나를 쓰러뜨리면 또 두 개가 더 일어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간첩시가 이 짱조린을 등에 업고 마적대들한테 이러한 공포정책을 실시하니 이 밑에 마적대 놈들 다들 알아서 해산하지 않으면 다른 성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꼴사나웠던 간첩신 이놈이 이제 짱조린을 버리고 일본 놈 앞잡이로 변했겠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탕하후는 단번에 그 간첩시 조직을 일망타진해 버리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쯤 하고요. 어찌됐든 이 두 명이 숙명의 라이벌은 바로 이러한 펑링거와 짱조린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탕하후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이놈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지만 짱조린이가 말리자 가만히 있는데요. 간첩시 역시 시퍼런 돼지잡이 칼을 들고 있긴 하였지만 워낙에 이 탕하후의 명성이 너무나도 컸던지라 막 달려들지는 못하고 그냥 째려보며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싸늘하고 조용한데요. 이미 40살에 려뇽성에서 제일 큰 마적대를 일궈낸 펑링거가 어떠한 장면을 못 봤겠습니까? 펑링거는 아주 여유롭게 척 앉아서는 그 맞은편의 짱조린을 유심하게 관찰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짱조린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마적대 밑에 것들은 금방이라도 전쟁이라도 날 듯이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두 마적대의 대가리는 아주 여유롭게 서로를 감상하고 있었는데요. 하하하하하하 듣던 대로 이 온몸의 담력으로 꽉 찬 짱조린이 맞구만. 어마어마하다야.
나이 펑링거 앞에서 이렇게도 당당하게 나오는 마적대는 참으로 오랜만이다 야. 그 펑링거 얘기도 듣고 있던 짱조리는 계속하여 아무 말도 안 하고 피식 웃기만 하는데요. 사실 내 아우를 떠본 게다. 나 이 5천명이 마적대의 넘버2로 될 수 있겠나 없겠나 하고 떠본 게지. 사실은 말이다. 내가 모시는 러시아군에 이 높으신 사령관 어르신이 한 분 계시지. 그분이 말씀하신 게 니 짱조린이 인재 중이 인재라 이게 아니겠니? 우리 마적대에 무조건 큰 도움이 될 테니 나이 마적대 넘버2 부두목으로 시켜라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내 이렇게 찾아온 게다. 이게? 뭐라고요? 러시아 놈들이 저를 그렇게도 잘한다고요? 짱조리는 화들짝 놀랐는데요. 그 러시아 놈들이 정보력은 이렇게도 확실했다고 합니다. 전 중국이 사사건건 크고 작은 일들은 다들 그냥 환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요. 이 펑링거는 너 좋겠다 야. 이제 얼마나 됐다고? 어? 이 려닝성이 제일 큰 마적대 넘버2로 되다니 말이다. 펑링거는 지 혼자서 막 웃으면서 신나하지만 그 밑에 4대 행동대장 놈들은 얼굴이 말이 아닌데요. 특히 제일 먼저 나대던 태훈이 제일 똥 씹은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원래 펑링거 다음으로 서열이 제일 높은 놈이었었는데요. 이제껏 자기들이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그렇게도 목숨 바쳐 싸워왔거늘 그 러시아 놈들 말 한마디로 왜 새파란 놈을 형님으로 모셔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짱조린이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펑링거 형님과 러시아 쪽에서 나이 짱조린한테 이 정도로 멘트를 주다니요. 참으로 너무나도 고맙고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짱조린은 이제껏 그 누구 밑에 있는 걸 죽기보다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내는 쥐새끼 대가리가 될 지언정 용이 꼬리가 되는 건 죽기보다 더 싫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제야 펑링거의 얼굴색이 확 굳어지는 거였답니다. 이제껏 자신이 제의를 거절하는 놈을 또 처음 보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천만하면 이렇게 좋게 좋게 끝날 순 없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